네, 안녕하세요. 우리 빛의 전사 여러분, 너희들의 여러분의 영혼 한번 제노스가 인사한다. 잘 지냈는가?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제노스의 갈부스를 맡고 있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프레 콘테스트에 이어서 오늘은 빛의 성우편으로 이렇게 MC를 보게 되는데요. 자, 벌써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게 어제 포함 총 4번이에요. 빛의 성우편 온라인 방송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의 보셨겠죠, 다. 네. 그 두 번의 빛의 성우편과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번째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만큼 또 제노스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파이널 판타지에 많은 또 사랑을 주셔서 여기까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사랑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빛의 성우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빛의 성우가 어떤 코너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재미있는 코너 많았죠? 자, 빛의 성우는 높은 더빙 퀄리티를 자랑하는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연기하신 성우님들과 함께 캐스팅, 배경부터 캐릭터 연기 에피소드까지 전부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지난번 빛의 성우에서는 홍련의 해방자의 주요 배역들과 함께했고요. 이번 빛의 성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을 보내주셨고 손꼽아 기다려주신 창천편을 진행합니다. 와우! 개인적으로 창천편 스토리를 참 좋아해요. 네, 창천편의 스토리가 참 탄탄했는데, 자, 빛의 전사분들께서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19년 파이널 판타지 14 팬페스티벌 서울 2일차, 그러면 저와 함께, 제노스와 함께 빛의 성우 창천편을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성우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왔나? 신전기사단 총장 아이메리크 역의 성우 강호철, 새벽도 각자의 소망 알피노 역의 성우 김영선, 내 손이 용의 귀에 물들지 푸른 용기사 에스니양 역의 성우 권성혁. 네, 다들 어디 계신가요? 무대 위로 영상이 끝나면 같이 올라와 주세요. 네, 세 분의 성우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리 착석을, 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지 않으시죠? 네네. 자, 함께 자리했으니까 저도 이제 자리에 앉아서 빛의 성우편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SNS를 검색했더니 지금 실시간 실트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이, 어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면 배역의 뒤에서 또 목소리를 연기하는 성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다 어떤지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우리 김영선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떤 질문인지도 못 들었는데, 예, 이러한 여러분과, 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네, 무대에서 뭐 만났던 기회들이 있으신지. 저는 오프라인 이런 모임을 거의 해본 적이 많죠. 예,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이런 후배들하고 같이 이런 행사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행복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철 성우님은. 아, 네, 저도 사실 뭐 지금 몇 분이나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더 소규모인 행사들은 그래도 몇 번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 앞에서 주목을 받은 건 처음이라 저도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아무튼간, 네,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또 권성혁 성우님, 네, 어떠세요? 아, 네, 저도 경험 이렇게, 있으신지.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공연은 몇 번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또 네.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MC이자 출연성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스태프들이. 저는 올해 좀 상업 행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코미콘도 나갔었고 시카프 부천 만화축제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해서 MC 시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랑 좀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했습니다. 네. 남대용 성우님은 홈쇼핑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많이 그거 완판됐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모신 성우분들은 파이널 판타지 14 외에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있는 목소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걸 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하나씩 하나씩 또 준비를 해주셨대요. 제가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괜찮겠죠? 네, 저부터 할까요? 네, 김영선 성우님은 또 워낙 많으시죠. 뭐 잘생긴 캐릭터는 무조건 뭐 김영선 성우님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제가 하나씩 요청을 드리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네 특정 제목은 살짝 피해서 말할게요. 내게 허락된 건 네 유명한 그 닌자 애니메이션이죠. 그 친구 다 아시죠? 누군지 사야. 자, 그 친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로지 이 자칫 널 죽이기 위해서 난 지금껏 살아왔다!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원펀! 자, 다음은 원펀치 히어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라고 나! 취미로 히어로 하는 사람! 뭐래냐?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빼놓을 수 없죠. 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누구일까요? 자, 마지막 로켓단의 그 친구!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자, 제가 진짜 대표적인 것만 딱 세 개씩 보는데도 바로바로 연기를 보여주시고 또 바로바로 또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강호철 성우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선배님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서 사실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파판 14하고 또 얼마 전에 콜라보했던 요괴워치 다들 아시죠? 그 중에 호철님이 맡았던 부윤양 한번 들어볼까요? 부윤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내 이름은 부윤양. 2년 전부터 이곳을 떠돌고 있었지. 다들 뭐 지금은 궁금한 게 많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다오. 받아라! 근손! 냥이 젤리 펀치! 준비 많이 하는데? 뭐 창피하다면서 더 세게 하는데? 아, 그러게요. 자, 또 내레이션도 많이 하셨죠? 이거 다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네. 그...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알만한 거면은 알겠죠. 평김의 왕까지가 좀 출연됐잖아요. 출연도. 출연도 했어. 와. 네, 출연도 했었죠. 대박. 네. 출연까지. 평김의 왕까지. 오늘의 게임 파이널 판타지 14. 왕 봤으니까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죄송합니다. 네. 머리가 백지가 돼서 아유, 좋아요. 네. 뭔가 준비해온 게 많았는데 풀어낼 게 없네요. 진짜. 온몸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백지가 돼가지고. 자, 귀엽죠? 아, 네. 그런 응원들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질러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지금 현재 출연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네. 막내 성혁군. 우리 성혁 씨는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선배님들에 비해서 정말 한계가 없어서 정말로 네.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광고에서 음성이 굉장히 신뢰감 있으면서 따뜻하고 섹시하고 멋있고 내가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괜찮다면 본인 네. 했던 광고 멘트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럼 제가 네.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좋다. 네. 만나세요. 직접. 좋다.
네. 오나타를 바꿨어. 오나타. 네. 자. 네. 또 뭐 있죠? 또 아, 은행 그, 하나 있잖아요. 은행. 네네. 산업은행이라고. 담아내 주네. 상업을 담아내 주네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산업은행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벤처 투자 플랫폼 산업은행. 네. 자,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 접속 무비 월드. 아, 매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접속 무비 월드라고 거기서 이제 나레이션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안하다 몰라봐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줄은 정말 몰라봤었다. 광고하니까 저도 근래 한 게 있네. 맥주 광고. 엄마의 사랑이 듬뿍 깔끔한 빛 한 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제노스 이미지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역시 뭐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뭐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목소리는 이 자리에 계신 유저분들께 파이널 판타지 13 목소리가 가장 익숙하죠? 그렇죠? 자,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서 성우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럼 각 장르별로 캐스팅이나 뭐 실제로 녹음을 진행할 때 뭐 다른 점들이나 뭐 특징적인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영선님 어떠신가요? 그 성우들이 그 게임 녹음할 때가 다른 장르 녹음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드라마다 그러면 뭐 에미가 흐르고 또 음악 흐르고 상대편하고 리액션 주고받으면서 오티칼로 또 저 PD Q사인 받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이해가 되면서 가죠. 또 애니메이션이나 외화 더빙도 이 원래 있던 성우가 있었고 원래 목소리가 있고 또 음악 흐르고 그림이 있으니까 가는데 게임 녹음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 말로는 제 표현에 의하면 맨땅에 헤딩. 예.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장 하나씩만 줍니다. 그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PD가 뭐라고 한마디만 딱 해줘요. 그 연출을. 예를 들면 선배님 호랑이가 우리에서 나왔는데요. 좀 이렇게 좀 자유롭고요. 좀 오사독사하면서 모더니즘하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래냐? 이게 뭔 소리냐? 뭐 또 예를 들면 또 뭐 선배님 이거는 좀 프로의 냄새가 안 나게 좀 아마추어틱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약간은 프로 냄새가 나게 이게 뭐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맨날 힘들었는데 요번 이 파이널 판타지 녹음만이 어떤 가진 PD나 제작진들이 하는 노력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부분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림들을 만들어 가져옵니다. 쫙 붙여가지고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전체를 다 가져와요.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파이널 판타지의 퀄리티가 좀 다른 게임에 비하면 좋지 않나요? 정말 그 영화같이 좀... 이렇게 그 한 컷신마다 그렇죠. 그렇게 정말 대단. 그렇죠. 그 어려운 걸 해내시는 김영선 성우님이십니다. 와. 자, 뭐 호철 씨도 뭐 어떠세요? 아, 예.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게임 녹음할 때마다 항상 가면은 뭐 처음에 그 느꼈던 그 막 말씀하신 대로 그 맨땅에 헤딩하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근데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는 준비를 워낙에 많이 해 오시더라고요. 또 직접 현장에 오시기도 하고 디렉팅도 주시고 그리고 뭐야 그 시사를 하라고 미리 이렇게 영상 같은 거나 대본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다른 게임 녹음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하다 싶으면은 현장에서 바로 받아서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파이널 판타지는 좀 더 준비를 좀 더 성우들이 좀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준비 기간을 철저히 갖고 또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녹음하는 그런 파이널 판타지 14고요. 또 네. 성혁 씨는 어떤 네. 뭐 말씀해 주신 생각이? 것처럼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대본을 좀 미리 숙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먼저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본을 파악하고 가서 현장에서 녹음을 좀 집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아무래도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이 하는 공동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무슨 대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럴 때 좀
그런 걸 많이 좀 숙지하게끔 도와주셔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성혁 씨 그 무서운 녹음 네. 실장님 때문에 시사하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 이 녹음실이 투니버스 출신의 어떤 그분이 이제 그 운영하시는데 네. 이 녹음 실장님이요. 네. 근데 엄청 까다롭게 아니면은 디테일하게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후배들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욕 먹으니까.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소위 우리 온라인상에서 어둠의 영자라고 활동하고 계신 그분 계시죠. 그분이 녹음 때 네. 오십니다. 네. 여기도 어딘가 계세요. 뭐 보신 분 계시죠. 근데 그분이 녹음 때 연출을 굉장히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보면 지금 출연 성우들이 이제 두 분이 또 같은 그 어둠의 영자님이 전에 속했던 CJ E&M 소속 네. 성우분들 방송 카르텔로 인연으로 맺혀진 네. 자, 그 얘기는 또 뒤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때 하도록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다 얘기를 취합해 보면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 대사를 듣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뭐 외화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아닌 게임을 할 경우에는 각자 개별 녹음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애니메이션이나 외화도 그럴 경우가 있지만 게임은 철저하게 개별 녹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대사를 할 때 굉장히 어렵고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다들 말했던 공통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둠의 영자님 어디 계신지 듣고 계시죠? 앞으로 게임업계 최초로 전원 다 모여서 녹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와, 와, 재밌겠다. 더빙하는 분위기로 가나요? 네, 그렇게 해서 분위기로. 라이브 시연회도 하면서 요거 한번 아이디어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네. 재앙의 주둥아리. 네. 재앙의 주둥아리를. 네, 아 재앙의 주둥아리 오랜만이네요. 자, 자 그렇게 한번 그런 기획도 네. 한번 제가 진짜 끝나고 무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또. 파이널 판타지 14 하면 캐스팅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해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얘기가 많은데 뭐 빛의 성우편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 영선님은 어떻게 캐스팅이 되셨어요? 저는 한 600대 1의 오디션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농담이었고요. 네. 사실 그 다른 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 오디션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 아니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제작진에서 제 소리랑 그 캐릭터랑 잘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예,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자, 뭐, 선배님 존경합니다. 네. 다른 두 분도 비슷했죠? 성혁 씨나 성혁 씨 어떠세요? 네, 저도 네. 어둠의 영자님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네, 이게 바로 방송 카르텔 네, 방송 카르텔 선배님도 인맥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워낙 또 네. 활발하게 활동하는 또 워낙 잘하시는 성우분이기 때문에 네, 호철 씨도 그런 예. 방송 카르텔 저도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어둠의 영자님과 지금 전속 때부터 일을 많이 했었어서 여기서 밝혀지는 네. 캐스팅 저야말로 카르텔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카르텔이죠? 전혀 아닙니다. 네. 성우 직업의 제일 큰 특징이 절대 낙하산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런 거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실력으로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 외에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우분들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인맥이 있고 또 친분이 있다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본인들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는 네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아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노스부터 처음으로 오디션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와. 왜냐하면 저는 정말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그리고 이 게임도 지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 저도 가끔 해봤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캐스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음을 하는 외부 녹음실이 있어요. 거기 대표님께 아, 저 파이널 판타지 14 하고 싶은데 오디션 좀. 이 얘기는 빛의 성우편 온라인에서 했죠 제가. 그래서 오디션을 그래 오디션 보게 해줄게 오디션이야 뭐 이거는 뭐 카르텔이 아니니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캐스팅 되고 보니까 오디션을 저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 뒤에 후배들은 다 오디션을 보고 있어요. 미안하다! 그 무서운 녹음 실장님한테 오디션을 보겠다고? 와... 네, 그랬어요. 용자. 자, 그럼 혹시 오디션이 아닌 다이렉트 캐스팅으로 캐스팅되신 성우분들 자, 네. 자. 감사합니다. 말에 뼈가 있네요. 여기 적혀있어요. 저 이렇게 하기 싫은데 네. 녹음 제의받기 전에 네. 뭐 파이널 판타지 14 아니면 뭐 그 외에 파이널 판타지 다른 시리즈들을 알고 계셨나요? 영선님 뭐 어떠세요?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해서요. 저 그 예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2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 그 게임 다른 게임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네. 뭐 예. 타이틀 앞에 제목 정도만 네, 뭐 말하면 다 아실 테니까. 귀무 뭐 이런 귀무 메탈 네. 뭐 이런 에이스 컴 스네이크 뭐 이런 거. 예. 그때 파이널 판타지 10 X인가요? 그거 나와서 아~ 잠깐 예, 했던 걸 얼마나 예, 좋을까. 와. 그 진짜 영화 같잖아요. 진짜 멋있었는데. 그렇죠. 호철 씨도 뭐 어땠어요? 저는 근데 파이널 판타지 워낙에 팬이라서 그 예전 정말 선배님 말씀하신 그때 그러니까 1 2 3도 해 봤었고 예전에 세븐 그 유명한 그 시리즈부터는 뭐 거의 다 해 봤어서 네. 그렇죠. 뭐 우리 영광이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빠바바바바바바바. 자. 네. 그러면 또 성혁 씨는 어땠어요? 성혁 씨. 저는 플레이는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워낙에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이널 판타지 하면은 워낙에 네. 알아주는 게임이었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이제 캐스팅 전에는 파이널 판타지 14를 아직 사실 아주 잘은 몰랐다라는 경험이 적었던 상태였는데 배역을 맡으시게 된 다음에 본인이 배역이 결정된 다음에 대본을 받게 된 다음에 첫 인상이 어땠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자, 영선님은 어우 우리 또 알피노? 네, 알피노 처음 맡았을 때 어땠어요? 일단, 첫 인상이? 일단 예, 뭐라고요? 일단 그 와, 크리스탈 브레이브. 크리스탈 브레이브라고 방금 저기서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계속 그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와. 일단 대본을 받고 나서 어떻게 생겼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딱 했는데 이거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예. 거기다 또 그 쌍둥이 여동생이 있잖아요. 우리 안영미 성우가 열심히 해주고 있는 알리제 예. 예. 아, 이걸 남자가 하지 않고 그냥 여자가 약간 좀 보이시하게 여자 성우가 보이시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뭐 결국에는 제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러움을 좀 넣을까 하는데 또 PD분이 절대 그러면 또 안 된다고 예, 우리나라 약간 좀 사대부 같은 느낌? 예, 예. 예. 애늙은이 사대부 도련님? 사대부였구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가 점점 이 바뀌죠? 성격이? 그렇죠. 예, 배신당하고 좌절하다가 아마 저 사람 만나고부터인 것 같아요. 저 사람. 재앙의 주둥아리. 재앙의 주둥아리. 예, 화초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저 배신당하면서 저 사람한테 자꾸 구박받고 뭐 이러면서. 아, 네. 예, 애정입니다. 점점 알피노가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알피노의 성장 과정들, 성숙해 가는 과정들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어서 요새 참 즐겨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사람 때문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 다 애정으로. 애정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호철 씨, 호철 성우님. 네. 어, 네. 저도 아이메리크 받았을 때 그 이렇게 뭐냐? 디자인이랑 이렇게 또 보여 주셨는데 너무 멋있게 생기고 또 결점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이메리크가 너무 좋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 친구의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뭔가 이상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올곧고 부하들도 잘 챙기고 뭔가 정의롭고 타협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네,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또 현장에는 나가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기사인데 이제 총장님이다 보니까 자꾸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뛰고 싶은데 자꾸 갈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막 이러고 하니까 네. 여기 뭐 총 감독님도 일본에서 와 계시니까 한번 일러스트 뭐 얘기해보시고. 그러면 저기 어둠의 영자님 현장에서 좀 뛰고 싶은데. 네, 뭔가 다다다 다음 업데이트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 또 참 멋있는 캐릭터였는데 멋하면 또 에스티니 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약간 선배님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완벽해서 인간적이지 않다면 에스티니 양은 좀 차가운 듯하면서도 뭔가 매력 있는 인간적인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좀 대사를 보면은 에스티니 양 자체가 좀 거만하고 도도하게 약간 좀
항상 대사를 칠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도발하고 무시하고 거만하고 네, 무시하고 도도하고 대담하고 항상 내리보고 약간 그런 말투라서 네 평상시에 에스니 형 사랑한대요. 사랑합니다. 아 평상시에 제가 해볼 수 없었던 대사들을 많이 하면서 저도 많이 대리 만족을 느꼈고요. 아 그리고 에스티니 양이 또 그렇게 좀 거칠게 하고 좀 이렇게 거만하고 이래 보이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또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또 생각해주고 또 유저들한테 또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네. 헬멧을 쓰잖아요, 투구를. 네. 그래서 더 차갑게 네. 보이지 않았을까? 아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안 보이니까. 머리, 예,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 네, 뭐 가끔 뭐 명랑할 네. 때도 있었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파이널 판타지 14의 스토리는 거의 영화 한 편을 보듯이 호흡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 봤죠. 정말. 아우. 자 그래서 이렇게 성우분들이 처음 대본으로 받은 캐릭터의 인상에서. 점점 성장하거나 성격이 변하거나 알고 보니까 오, 야 이렇게 멋있던 애였네 그런 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제노스? 아니고 제노스 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악역인지도 몰랐던 캐릭터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반대로 야 이거 진짜 이상한 놈이다 생각했는데 이상하지 않고 알고 보니까 진정한 맹우였던 친구들도 있었죠? 빛의 성우라 말만 들어도 두근거리는 단어로도 게다가 맹우들도 함께한다니 더더욱 좋지. 자 여러분 이 목소리의 주인공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맹우 은빛 검날 오루시팡을 연기하신 최승훈 성우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 잘 생각했어. 물자를 빼앗긴 건 유감이지만 네 땀방울이 눈밭에 휘날리는 걸 다시 볼 수 있겠군. 넌 전보다 훨씬 강인해졌어. 고갯짓 하나에도 묻어나는 그 흔들림 없는 자신감 아주 좋아. 점점 더 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자 이분이 나왔을까요? 영상만 나온 걸까요? 나오실까요? 저기 나오시네요. 와우. 인사 먼저 하시고 착석해 주세요. 와우. 맹우들이여, 잘 지냈는가? 나를 바라보는 그대들의 눈빛 아주 좋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르주팡을 연기했던 성우 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르시팡 성우 최성호님도 오셨습니다. 자, 착석해 주시고요. 자, 제가 VCR로 짠 하면서 진짜 나올까 말까 기대를 시켰는데 설마 진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네, 저희 출연진에는 안 적혀 있었죠. 네, 히든 게스트였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빛의 성우 편에 활용 점정이 찍혔습니다. 자, 저희가 최승훈 성우님을 모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야, 이상한 줄 알았는데 진정한 맹우였구나. 그 친구가 바로 오르시팡이죠. 가슴 아프죠. 저쪽에 우리 추모 공간 있잖아요. 뒤쪽에 가면. 네. 자, 이따 끝나고 또 추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또 아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아까 얘기의 공통적인 질문들을 오르시팡 성우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승훈 성우님께도 드려볼게요. 자, 다른 분들은 다 들어봤는데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오르슈팡의 대본을 받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아, 네. 그 게임에 캐스팅이 돼서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대사가 이게 아, 이상했죠. 아주 좋아. 너의 탄탄한 선배님, 그래서 아주 좋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주 좋아.
아니 그래서 그런 대사들이 위주로 돼 있길래 아 얘는 그냥 변태 NPC인가 보다 이러고 그리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다른 건 다 단역이고 얘가 제일 비중이 큰 거야. 그래서 아 얘가 메인이야?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봤었던 네네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정말 이상하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제일 일관되게 이상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상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항상 진심이었던 캐릭터가 정말 오르시팡이 아니었나 그런 그렇죠. 아 자 그럼 성우님들께서 이렇게 창천의 이슈가르드 캐릭터에 대해서 받은 첫 인상과 실제로 연기하시면서 반영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먼저 김영선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알피노의 성장과 또 오르시팡의 아까 말한 진심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다시 불을 밝혀야 해. 우선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누명을 쓴 상태로는 움직이기 어렵겠지. 이슈 가르드에서 제기하자는 타타로의 말도 일리가 있네. 자네와 타타로가 그리 가고 난 다시 울다에 가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알피노공. 오르시팡공! 울다 반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조급한 마음은 독이 되지요. 당신 곁에는 믿음직한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포르탕가 가조이신 에드몽드 포르탕 백작께서 세 분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은 이슈가르드 4대 명가 중 하나인 포르탕가의 비호를 받는 손님 자격으로 성도의 정식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본가에 머물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 향후 방침을 생각해 보시지요. 반격을 시작하는 건 그때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르시팡공. 가족께선 아이메르크 총장님처럼 말이 통하는 분이시다. 내게도 좋은 대우를 해주실 거야. 나중에 다시 만나자, 친구요. 가세. 천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종교도시 성도 이슈가르드로. 새벽의 이상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알겠습니다. 와 타타로가 엄청 귀엽네. 네 타타로 말투를 타타로가 우리 호철이만 엄청 귀엽네. 와. 자 이 장면은 창천의 이슈가르드 거의 첫 씬이었죠. 그렇죠. 아 또 추억이 새롭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그 알피노가 완전히 배신당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오르슈팡이죠? 오르슈팡에게 도망쳐온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연기에서 좀 중점을 두고서는 본편에서 여러분 게임 하셨겠지만 거기서 느끼신 수도 있었겠지만 보면은 완전 죽음 디프레스 엄청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 연기했던 타타루 그다음에 오르슈팡궁의 이슈가르드로 가라는 그러한 제안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약간 좀 업돼서 이제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용기를 찾는 그러한 과정에 좀 집중해서 연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네. 정말 오르슈팡이 당신에게 정말 멋진 동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그렇죠. 표정이 되게 달라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래서 이제 이슈가르드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 되게 진지한 모습이 오르슈팡의 어떤 진무원명이 아닌가 뭐 약간 좀 전에 연기에서는 그 알피노의 그런 고뇌에 찬 연기를 느끼실 수 없었나요? 없었구나 없었구나 느꼈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오르슈팡의 진면목이 어떻게 보면 처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 건데 네. 자, 저성왕이 도망친 상황이고 또 누명을 썼던 부분이 또 여왕 독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완전히 누명을 써가지고 이게 정말 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청 무거웠을 상태인데 뭐 그냥 위로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장면이라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자 오늘 모신 저를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성우가 모두 자리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해오셨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저희가 한 작품에서 또 여러 배역의 목소리를 맡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모험가 여러분들도 이 캐릭터랑 이 캐릭터가 같은 사람이라고? 저도 있어요 그런 게. 저도 한 3개 맡았는데 자 누군지 아세요? 오, 네 아버지 역할도 있었고 잘 찾아보세요. 네. 자 이런 느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라고? 근데 특히나 그게 한 작품 안에서라면 더욱 그렇겠죠. 심지어 한 씬에도 있습니다. 같은 씬에. 자 저도 아까 말씀드린 한 3개 정도의 배역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적어요. 세 발의 핀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선 우리 막내 성혁 성우님 몇 개나 했어요? 제가 한 14개 정도. 어마어마하네. 네, 아마 예,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다 합하면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병원에서 혼자 네. 누워있고 혼자 진찰하고 아 그게 제가 에스티니안과 거기 진찰해주는 의사가 있거든요. 네, 그 의사가 또 저였어요. 그래서 한 씬에서 두 번 같이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어둠의 영자님 이런 건 좀 네. 어떻게 개선 안 될까요? 개선 성우의 능력이 출중해서 혹시 병원장과 같은 인물인 거 아셨나요? 몰랐죠? 와 정말 대단한 거 대단하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14개 와 존경합니다. 네. 이럴 땐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병원장 아벨이 에스티니양 입원했던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네 거기 완전 캐릭터들이 다 저는 몰랐는데 그게 어둠의 영자님이 한 씬에서 목소리가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정말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혹시 자료화면 있나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VCR이 있으면 아까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VCR 한번 줘보시죠. 검증 들어갑니다. 오늘부로 용사냥은 때려치운다. 어이 교황대리님 푸른 용기사 칭호는 반납하겠어. 에스티니안 말을 많이 해서 지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정을 취하면 곧 회복될 겁니다. 제가 잘 돌봐드리지요. 야 와. 감쪽 같네 감쪽 같아. 야 근데 진짜 듣고 나도 모르겠어. 예 네, 정말요. 아, 그, 약간 그 또 이렇게 디렉을 해주실 네. 때 또 더 차이가 나게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연기할 때 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인데요. 완벽하게 진짜. 오, 정말 잘했다 근데 이거 뭐 행사여서가 아니고 오. 네.
네, 성혁 씨, 네 저도 팬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그 현장이 탐나는구나. 자, 뭐 성혁님 말고도 또 앞으로 봐야 할 분이 많은데 우리 호철 성우님은 몇 개 나셨나요? 저도 뭐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 8개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잡역까지 하면은. 근데 그래도 메인으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아이메리크라는 그 피핀이라는 되게 귀엽게 생긴 친구인데, 근데 일본 처음에는 너무 멘붕이었던 게 그 되게 귀엽잖아요 피핀이.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신 성우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멘붕이 너무 저음에 허스키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메리카는 묵직한 소리인데 피피는 어떠죠? 요건 영상이 있던가요? 요건 없던 걸 알고 있는데. 그쵸, 없죠. 요건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 네. 자, 네, 영상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기 적힌 대사 있잖아 우리.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요거는 라이브 더빙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아이메리크, 먼저 간 이들이 용맹하게 싸운 끝에 남긴 것은 다름 아닌 그대들의 목숨이다. 나는 그대들과 함께 내일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꾀제재한상. 아까 말했던 게 이겁니다. 꾀제재하다는 게. 아, 그래. 이것들이 다 귀족의 개였구만. 우릴 이단자랑 한패라고 밀고 하려는 거지? 피피엔 하겠습니다. 그 피피엔 바로 파파사님과 함께 알아봤다. 왕궁에 반입된 연금약의 출처는 프론데일 약학원이었어. 약학원 전 학장이 발명한 비약이라더군. 긴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어. 야, 이게 생긴 건 이렇게 귀여운데 소리가 그렇구나. 되게 얘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죠. 네. 아, 저 피핀이 중간에 네. 이름이 꾀지재한 사네요. 중간 친구는 그렇죠. 정말 다역을 굉장히 잘했는데. 네, 아까 성혁 성우님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제 검증하는 걸 했었고, 뒤에 분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일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나머지 두 분은 직접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최승훈 성우님. 아, 네. 몇 개나 하셨나요? 오류슈팡을 제외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류슈팡을 제외하면 다 단역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조금 좀 다른 친구가 한 명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마 고르실 때 그 친구도 고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뭐 네네네. 또 일러스트 한번 보여주시면 하면서 한번 또 승훈 성우님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네. 오르시팡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넌 전보다 훨씬 강인해졌어. 고갯짓 하나에도 묻어나는 그 흔들림 없는 자신감. 아주 좋아. 점점 더 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이제 등장합니다. 다음 분. 아, 12기사. 새로이 용의 눈을 두 개나 얻은 우리 주인 할드라스님께서 왕위를 계승하신다면 이슈가르드의 앞날은 창창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한 분 더 나옵니다. 아, 네, 아쉽네요. 나올 것 같았어요. 빛의 전사는 힘이 너무 커졌어. 신의 영역에 다가갈 정도로.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나서야겠다. 어둠의 전사여. 네. 이 흰 옷을 입은 아시엔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이때부터 이미 어둠의 전사 떡밥이. 아,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여기서부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또 끝으로 안 들어볼 수 없죠. 마지막으로 김영선 성우님 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한번 또 알피노부터 어떤 네. 벽을 했었는지, 과연 영선 성우님은 몇 개의 벽을 또 추가를 했을지 알피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일러스트.
새벽에 지휘하에 국가의 벽을 뛰어넘어 총사령부 에오르지아를 향해 나아갈 크리스탈 브레이브의 설립을 선포한다. 자, 그럼 기타 배역은 뭐였을지 다음 배역 보여주세요. 말하지 말게. 옛날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크루루 선배님. 뭔가 방향이 다르죠? 그럼 다음 배역은 또 뭘까요? 헐, 내 노여움? 잠깐, 그렇다면 넌 사룡 니드호그? 네, 그렇습니다. 영성성우님은 알피노 하나에만 집중해서 연기했죠.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네. 네. 자, 요게 설명을 잘해야 또 서로 오해가 안 쌓이고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면서 향후 성우 활동을 할 수 있고 여러분께도 오해가 안 생깁니다. 자, 깊은 연기는 역시 깊은 비결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죠. 성우들이 어떤 뭐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오래도록 업데이트하는 그런 게임을 할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다역입니다. 다역. 그래야 한 명이 돌아가셔도 다른 역으로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알피노가 굉장히 비중 있는 어둠의 영자님께서 팔하시고 한 캐릭터만 팔하고 이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할 캐릭터의 어떤 부담감을 이 한 캐릭터에 녹여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알피노는 막중한 배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한 캐릭터로 이렇게 일관되게 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영선성우님의 능력 부족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는 뭐 언제건 열려있기 때문에 영선성우님도 언젠가는 또 추가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 네. 근데 난 되거든. 저 성우 생활 되게 오래 하고 싶어요. 절대 네. 아닙니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맡은 배역을 다 대사를 합해도 김영선 선배님의 대사만큼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엄청난 네. 지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사실 다역을 많이 할 때 성우들한테 이제 줄 때 주로 보면 예를 들어 배역의 비중이 적을 때 여러 개를 주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알피노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정말 알리자와 더불어서 정말 극의 중심을 이끌어가잖아요. 매 업데이트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어둠의 영자님과 또 우리 회사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배역 봤는데 결의에 찬 알피노, 당황한 알피노. 그리고 그게 제가 그 송준석 성우님한테 들었는데 송준석 성우님이 맡으신 게 그 토르당 7세랑 일베르드 네, 그렇게 맡으셨었는데 맡았는데 다 가셨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쭉 사는 캐릭터가 계속 살아있는 캐릭터가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네, 고인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좀 뭔가 와 닿죠. 아, 왜 그래? 나도 고인이라고? 자, 계속해서 이야기 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창천의 이슈가들에 진입하면서 오늘 나오신 네 분의 캐릭터 모두 진짜 큰 변화를 겪었죠. 아까 알피노도 얘기했지만 네 명 다 신생 에오르자에서부터 등장을 했었고 창천으로 들어오면서 분량이 확 늘었어요. 그렇죠? 분량이 정말 늘었는데 대본을 보시고 달라졌다고 처음 보시고 나서 달라졌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선님은 어떠셨어요? 뭐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창천의 이슈가들도 아오 에오르제아로 오면서 성격 변화가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뭐 자의에 의해서 변한 건지 타의에 의해서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이상만 쫓고 그랬죠 그 친구는 거의 처음엔. 하여튼 큰 배신 당하고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모습들을 목소리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알피노가 진짜 많이 변했죠. 장작도 네. 좋을 만큼. 예. 정말 전형적인 주인공처럼 많이 또 배신도 당하고 겪으면서 많이 성장해갔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수용을 못해. 이런 알리제노! 언젠가는 뭐 수용을 할 수 있길 바라. 제노스를 수용할 수 있나? 모르겠네. 자, 하겠지. 자, 호철님의 또 네. 생각 어때요? 저는 뭐 신생 때는
거의 없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이슈가르드 특사로 등장을 해서 이제 그때쯤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제 창천편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덕분에 이슈가르드 편, 그러니까 창천편에서는 좀 제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연기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에 서서 또 이렇게 딱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이제 패치들이 또 새롭게 진행이 되면서 이슈가르드를 또 떠나니까 또 비중이 다시 정치인으로 간혹 이렇게 회의 장면에서 이렇게 등장하긴 하는데요. 역시나 현장에서 뛰진 않더라고요. 네. 걱정 마십시오. 방송 카르텔로 또 다른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 않을까. 또 큰 비중으로 또 네. 가는 중심에 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둠의 형자님, 네, 잘 해주세요. 자, 우리 성혁 성우님 어떠세요? 네, 창천 편에서는 이제 에스틴 양의 대사가 더 많아졌죠. 이야기에 좀 극을 좀 그때부터 좀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편에서는 거의 대사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데 엄청 늘었죠. 네, 많이 늘어나서 대사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는 좀 더 극에 몰입하고 조금 더 감정을 더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저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워낙 잘 소화해 주셨죠, 그렇죠? 너무 잘해 주셨죠. 네, 아유, 앞으로도 이야기는 쭉 이어질 테니까. 자, 또 우리 승훈 성우님은 또 어떠셨어요? 이게 너무 오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앞에서 이렇게 뭐 대사가 늘어나고 분량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슴이 한쪽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애려오는 것이. 네, 오르슈팡은 사실. 처음에는 대사가 좀 그래서 아 얘가 어떤 애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얘가 정말 그냥 그런 애인가 싶어서 그냥 계속 대본이 나온 대로 연기를 했었는데 모험가를 도와주거나 그럴 때는 꽤나 진지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모험가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는 끝까지 자기가 그걸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믿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리고 도움을 끝까지 주는 그런 모습에서 아 얘가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맞게 되어서 정말 기분 좋은 네 죽기 전까지 말이죠. 죽기 전까지는 정말 네 기분 좋았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왜 죽었지?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왜 죽었지? 왜 죽은 거지? 아, 왜 죽었지? 역시나 어둠의 형자님 우리 방송 카르텔로 우리 최승훈 성우님도 네 같은 CJ ENM 성우로서 다 같이 또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장면들이 하나가 이어질 거예요. 다음은 또 어떤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모험을 계속해 나가면서 에스티니 양에게 가르침 아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두 번째 라이브 더빙이 준비가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와. 그럼 바로 두 번째 라이브 더빙 들어가 볼게요. 따뜻하군. 모닥불에서 피어나는 불꽃을 보고 있자니 낯선 땅인데도 왠지 마음이 편해지네. 최근까지 장작도 안 주워본 도련님이 말은 잘한다니까. 맞는 말일세. 난 에스티니안 공에게 배울 때까지 좋은 장작 고르는 법도 몰랐으니까. 살레이안의 유력한 의원 집안에 태어나 최연소로 마법대학에 입학한 신동. 지식은 웬만한 어른 못지않다고 자부하고 있었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모른 채 말이야. 맞아, 우리는 명령받은 대로 전쟁에 몸을 던질 뿐이지. 하지만 나는 기왕을 타도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를 이 여행을 통해 깨달았다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알피노. 넌 이제 16이지만 내가 그 나이 땐 앞뒤도 안 가리고 책만 뒤두르는 어린애였어. 그에 비하면 넌 아주 훌륭해. 나 역시 이제서야 무지를 통감하고 있으니 봐라, 이 아름다운 유적들은 먼 옛날 인간과 용이 공생하던 시대가 있었으니 또 내가 그 사실에 대해 무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은 인간과 용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다.
그리고 내 부모님은 니도오드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지. 이걸 시대 탓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 그리고 나에겐 사룡을 막을 힘이 있다. 만약 그 힘을 써야 할 때가 온다면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나 자신의 선택으로 니도 호구를 쓰러뜨릴 거야. 에스티냥, 니놈은 정말 대사 그만해. 내 차례야. 물론 모든 건 대화 결과에 달렸어. 얼음의 문이여, 너에게도 신념이 있을 테지. 그렇다면 드레스벨그를 설득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 드디어 내일이면 모든 결과가 나오는 건가? 다들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세.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 아우, 이게 대사 이게 더빙이 안 된 컷신이다 보니까. 그쵸. 네, 좀 길어가지고. 네네네. 이 장면 다들 좋아하시죠 정말? 네, 여기가 더빙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아, 그것도 그렇고 추억의 얼굴 이재리 등장했어요 한 번 더. 근데 그걸 또 최승훈 성우님이 완벽하게 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영 선배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좀 더 한번 깊게 해볼까요? 네. 이게 어떠세요?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인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좀 서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씬에서 이젤과 에스틴 양이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서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조금씩, 발생한 그 일에 대해 지금 이때까지는 각기 좀 해석이 서로 다를 때였죠. 네네. 이때부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피노는 여기서 평생 처음으로 장작을 줍습니다. 엄청 뭐라 그래요? 엄청 애정입니다. 너무 애한테 너무 구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슥 한마디 하죠. 내가 그 나이 땐 앞뒤도 안 가리고 창만 휘두르는 어린애였어. 그에 비하면 넌 아주 훌륭한 거지. 이때부터는 알피노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툭툭대지만 속으로는 진짜로 알피노를 응원하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멋있는 척을 해가지고 이때 에스틴 양이 SNS에서 완전 뭐 재앙의 마우스로 악명이 높았죠. 또 뭐 빙여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게 많았는데 에스팅의 또 다양한 매력을 보여줬던 신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장면은 진짜 뭐 플레이하는 뭐 유저분들도 그렇고 밤하늘 또 모닥불이 잘 어우러지고 분위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치열한 모험 중에 넷이 잠깐 갖는 그 여유로운 시간, 네, 그런 약간 숨 고르게 하는 시간으로 되게 아름다웠던 또 좋았던 기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장면을 봤어요. 네, 오늘 나오신 성우분들이 근데 다 함께 할 수 있는 씬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뭐 저는 또 퍼포먼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역할을 좀 바꿔서 해보는 시간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빛의 성우 온라인 방송에서 보셨죠? 제가 바꿔서 했던 거. 네, 정말 그때 알리자랑 또 우리 또 유치우 선배님하고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김영선 성우님이 여태까지도 알피노 하나에만 집중을 해보셨잖아요. 네. 이번에 또 다음 컷신에서 한번 바꿔서 도전해보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일단 죽어서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좀 분량 많은 알피노를 제가 한번 도전을 네, 바꿔볼게요 그럼. 오. 네, 도전을 네, 제가 한번 해보고 네, 좋습니다. 오는 것도, 네. 자, 다음 컷신에 등장한 애들이 아이메리크, 에스티니앙, 알피노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다른 또 하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번 알피노는 최승훈 성우님이 맡아주시고 네. 그러면 자, 저는 제가 항상 다 바꿔봐? 다 바꿔볼까? 사무실에 앉아만 있었으니까 네. 제가 현장에 나가는 우리 에스티니앙 오케이,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제가 아이메리크를 강호철 성우님이 에스티니앙 해주시고 네. 아이메리크를 그러면 성혁 성우님 제가 하겠습니다. 완전 다 바뀌었네. 자, 그러면 김영선 성우님이 나온 게 있는데 저는 네. 아이메리크의 부관인 루키아를 맡아주시고 네! 자, 그럼 명장면 라이브 더빙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아이메리크. 그래, 드디어 실행하는 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방에 들렀다 왔는데 마나커터가 완성되었더군요. 드디어 용의 둥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됐군. 좋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우리는 알피노공의 제안으로 드라바니아 구름바다로 갔다. 진룡과 대화하여 제 공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리고 얼음의 문열을 대동하여 크레스벨그와 대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군. 에스티니 양이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때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하긴 이단자들 두목과 손을 잡는 건 제정신 박힌 이슈가르드인이 할 짓은 아니지. 하지만 그 발상 덕분에 우린 목숨을 건졌어. 그렇지만 성령과 교섭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최선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구름바다로 가던 길에서 니드호그의 짝인 티오만을 죽이고 놈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 시간을 벌어줘 고맙다. 하지만 대드로곤 세뇌와 마법 장벽 복구율은 아직 한창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에스티안공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용의 둥지를 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겠지? 니드호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이 용의 눈에 담긴 그놈의 힘을 이용해서 힘의 원천을 막아버리면 승산이 있을 거야.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야만신을 잡아본 빛의 전사가 도와준다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 나도 가겠다. 그 마나커터라는 비공정 예비용 기체도 있겠지? 안됩니다, 아이메리크님! 이방인 영웅이 목숨을 거는 마당에 이슈가르드 사람인 내가 앉아서 기다릴 순 없지 않나. 나 또한 성도를 지키리라 맹세한 기사다. 아이메리크, 용사냥은 용기사가 한다. 네가 없으면 누가 성도 수비를 지휘한단 말이야. 만에 하나 우리가 니드호그를 놓치게 되면 성도를 지킬 사람이 없다. 내 말이 틀렸나, 아이메리크? 하지만 그러면 너무... 나나 이 빛의 전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시 수비를 지휘하지는 못해.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지키는 게 바로 네 역할이다. 아, 덱도 이번에 남아줘야겠어. 마법 쓰는 재주가 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 일에 끼기엔 한참 부족한 거 알지? 정말 거리낌 없이 말하는군. 분하지만 자네들을 믿고 기다리겠네. 좋아, 그럼 가자. 역사상 두 번째로 사령을 잡는 거야. 우리 둘이라면 할 수 있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들 느낌이 어떠셨나요? 야, 영상 보면 알겠지만 계속 말려. 그러니까 가려는데 안 됩니다. 나도 가겠다. 안 돼. 이게 가면 안 돼. 자, 어떻게 했어요? 뭐 호철 씨도 그랬고 뭐
승우님 어떠세요? 뭐 네, 역시, 바꿔봤는데 역시 알피노는 영서훈 선배님이 딱이다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느꼈고요. 아,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알피노가 정말 부럽네요. 네. 장수의 비결을 알려주시죠. 저는 근데 지금 너무 좋았거든요. 그 최승훈 선우도 너무 소리도 좋고 우리 홀철 씨 뭐 내지 다 좋았던 다들, 것 같은데. 아, 역시 빛의 성우에 다 들어오신 분들 같은. 네. 너무 훌륭하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저희 캐릭터를 각자에 다 익숙해져 있어서 들으면 이질감이 느껴질 만도 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오히려 또 되게 신선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다행이다. 네, 이렇게 또 바꿔보는 역할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성혁 씨도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바꿔보니까 어때요? 저 네. 되게 에스티니앙을 너무 잘 소화하셔서 왜 그래?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 너무 다 잘해주셔서. 제노스가 없어서 어찌나 다행인지. 자, 끝이 아니에요. 아직 다음 장면도 있는데 이 장면은 자 별도의 소개 없이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이럴 수가, 우리가 밀리다니. 이제 됐다. 물러나라. 아이메르크 경은 지하 감옥에 갇혀 계셨다. 보다시피 구출에 성공했어. 이유가 뭡니까, 아버님? 우리의 숙적 니도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를 바로잡고 용과 대화하여 이슈가르드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이메리크, 어리석은 내 아들아. 천년, 자그마치 천년을 내려온 역사와 신앙이다. 이를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리라 생각하느냐? 가자, 마대륙으로. 오르스 반경!
무사했구나. 난 일어선 안 될 사람이니까. 슬픈 표정은 영웅에겐 어울리지 않아. 역시 넌 웃는 얼굴이 좋아. 네, 오르슈팡의 마지막 씬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우들이 녹음할 때 정말 못 느꼈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플레이하셨겠구나라는 감정 처음이잖아요, 처음인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다 네. 숙연해지고, 네, 진짜 어떤 느낌이었을지 저희 성우들도 또 여러분들도 각자 플레이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들 몇 명과 했긴 했겠지만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신 분들이 공통된 슬픔을 갖고 한다는 게 또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오르슈팡 그, 얘기를 안 들어올 수 없죠. 네. 아, 네. 그 처음에 이게 사전에 시사 영상이랑 대본을 같이 미리 보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답답하니까 시사를 이렇게 하다가 아니 창에 맞았으면 빨리 와가지고 응급 조치를 하던지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러면서 아 정말 자. 늘 영상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진짜 그렇죠. 또 영상에 보면 모험가가 늘 네. 이제 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제 생각에 모험가가 방패든 나이트였으면 걔가 와서 막아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 모험가가 그렇죠? 직접 그러면 게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네 스토리가 완전 바뀌었겠죠. 네. 정말 하여튼, 다시 봐도 슬프네요. 네, 슬프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진짜 아 참. 최수근 성우가 여지껏 같이 녹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네. 진지하게 한 거는 내가 진짜 처음 보는 너무 네. 멋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는 장면이라서 네, 굉장히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게임에서 이렇게 호흡 같은 거 이렇게 뭐 방패를 막는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은 네. 이 클릭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잘 안 하고 애니메이션 주로 하는데 그걸 다 세세하게 네. 감정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게임에서 보실 때는 사실 호흡 같은 게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시연할 때는 호흡이랑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보여드리면 보실 때 더 좋지 않을까 더 몰입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네 막는 거랑 뚫리는 거랑 죽는 거랑 이렇게 네 다 네 보여드렸어요. 멋있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울러 우리 또 제노스의 죽음도 많이 슬퍼해 주세요. 영상에서 다 기억나잖아요. 네 공중정원에서 네. 근데 이게 그 오르슈팡이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처음에 이제 그 친한 친구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모험가를 만났을 때 정말 의심 없이 그때부터도 이렇게 도와주겠다 우리와 같이 활동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일을 함께 할 때도 굉장히 뭐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끝까지 모험가를 믿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또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시는 이 유저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추모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위령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는데 저기 있어요. 네. 아 저기 있어요. 네. 이따가 가보세요. 저기. 네네. 이따 가볼게요. 꼭. 네. 사진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네 추모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면 복장들이 다들 제각각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되게 재밌는 복장들도 있고 좀 그런데 거기에 갈 때만큼은 좀 이렇게 갇혀 입고 가라고 이렇게 주위 그 유저분들이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NPC인데 아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스토리 안에서 모험가가 많이 배신당하고 누명도 쓰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는 건 이 에오르제아 전역에서 아마 오르슈팡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예, 모험가의 호감도도 감사합니다. 네, 호감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 죽어서도 계속 끝까지 사랑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오르슈팡을 또 추모하는 순간으로 라이브 더빙을 이렇게 더 세 개를 준비한 걸 모두 맞춰봤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 참 플레이어들 또 동료들의 죽음은 가슴을 아프게 해요. 네, 정말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좀 부럽네요. 다들 저 죽었을 때는 클리어했다 진짜였어 이러고 그러지 않았죠? 야 드디어 깼어 오! 제노스 드디어 잡았어 이러지 않았죠? 제노스 미안해 이렇게 해결할게요 했죠? 저는 악당의 축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라 네 각각의 죽음에는 여러 반응이 있네요. 꼭대기에 있으면 잘 안 죽죠 보통. 네, 네 어쨌건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건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르슈팡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또 라이브 더빙 시간은 모두 마쳐보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저희 코너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아쉽죠. 자 근데 이 얘기를 또 안 해보고 넘어갈 수 없어요. 어제 처음 영상이 공개돼서 굉장히 핫한 뭐 거의 실시간 검색어를 다 장악했는데 7억의 반역자에 대한 시네마틱을 보고 기대감이 굉장히 다들 큰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아 저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먼저 확장팩의 시네마틱에 또 제가 연기한 캐릭터가 제일 먼저 등장했잖아요. 너무 좀 뿌듯했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혹시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성우분들과 또 캐릭터들 7위계 반역자에서도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죠? 뭐 알피노 당연하겠지만 예, 네, 알피노는 아마 7위계 반역자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서 예,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녹음을 미리 해서요 그 어둠의 영자님과 뭐 같이 해봐서 아마 대사량이 이번에 조금 예 많지 않을까라는 예 약간의 예 그리고 알피노가 이제 그 연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기를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그 아마 PD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퀄리티 있는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에스티니 양은 어떻게 되죠? 안 나와 영상에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분 넘게 됐었는데 트레일러에서는 안 나왔었는데요. 홍련의 해방자에서는 자취를 감췄었는데 이번에 7억의 반역자에서 에스티니 양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미 녹음은 다 마친 상태고요. 네, 열심히 이번에 녹음에 참여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또 사무만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마 이제 정치인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싶은데 이번에도 뭐 출연을 하더라도 약간 그 그렇죠. 화산토와 지구로 나오지 않을까. 또 한 국가의 네. 수장인데 또 이렇게 또 전투에 확 나가고 또 그러기가 애매할 거예요. 하지만 또 다양한 인연이 또 있으니까 어둠의 영자님과의 또 또 네. 다양한 또 캐릭터들을 또 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또 오르슈팡을 진짜 더 이상 볼 수 네. 없는 게 기정 사실이잖아요. 오르슈팡은 최승우 네. 성우님은 7억의 반역자에선 볼 수가 없겠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거 그 사전 미팅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7억의 반역자가 이제 성우분들 대사가 글자 수로 한 10만 자 정도? 10만 자 정도 되고요. 그 영상을 다 이어붙이면 한 11시간 반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엄청난 분량에 저는 안 나왔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방대한 양의 어떤 연기나 어떤 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어둠의 영자님께 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꼭 이렇게 출연을 네,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저는 뭐 딴 거는 안 바라고요. 네, 안 죽는 캐릭터로 좀. 오! 여러분 네. 어제의 실루엣과 뭐가 겹치지 않나요? 생일 축하한다. 누구죠? 아니 그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장수 캐릭터로는 그게 짠드렌. 그런가요? 자, 그게 가장 네, 근데, 그래서 네. 네.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네.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장수 캐릭터로 꼭 부활하는 최승훈 성우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까지 네 명의 또 신기하게도 네 명이 또 엘레잔이었어요. 엘레젠들로만 모였었는데 그러네. 엘레젠과 함께한 빛의 성우 창천의 이슈가르드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만큼 또 알찬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탄탄하게 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각자 성우분들의 소감 한마디씩 들으면서 왼쪽부터 한번 성혁 성우님부터 들어볼게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많이 떨렸고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이렇게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호흡도 맞추고 같이 연기도 즉석에서 해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뭐 생각도 많이 앞으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호철 성우님. 아, 네. 저도 뭐 성우기 전에 게임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게이머로서 여기 계신 와주신 분들이 너무 한 분 한 분 다 열정들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긴장도 많이 됐지만 그 기운을 좀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맡은 캐릭터들은 이제 뭐 잠깐 출연하겠지만 뭐 또 새롭게 어떤 다른 캐릭터로 인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캐릭터가 나오든 간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알피노 김영선 성우님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 제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에 저희의 목소리로 생명력을 입히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저희가 물론 매번 하는 작업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림으로 해서 이 성우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너무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마음도 가슴도 심장도 두근두근했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시르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파이널 판타지 예,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오르시팡 최승훈 성우님. 네, 아까 세 분 이렇게 올라가 계셨을 때 뒤에서 대기하면서 분명히 의자가 있었는데 앉질 못하고 계속 긴장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큰 행사에 네, 초대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러분이 오르시팡을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할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네,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뵙게 될 것도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르시팡은 이제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대사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맹우들이여, 그대들의 눈빛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오프라인 또 게임 행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우들이 많이 모여서 그 성우들이 본인 캐릭터와 스토리를 얘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했던 순서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심도 있고 탄탄하게 성우들도 저희 성우들도 각 스토리, 자기 캐릭터뿐만 아니고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이 작품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팬페스티벌도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지금 제작진하고 협의가 안 돼 있긴 한데 아까 어제 잠깐 말하긴 했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요청을 했던 건데 휴대폰이 제가 저쪽에 있거든요.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배경과 함께 저 뒤에 배경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희가 사진들 찍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저기서 잠깐 가져올게요. 이 계단에 있어요. 계단에. 제 휴대폰이죠? 네네네. 그 스태프 한 분이 제가 셀카로도 찍을 테니까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너무 소중한 순간이어서 좀 남기고 싶어요. 네. 아까 저희가 무대에서도 찍었거든요. 이거는 제 SNS에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얼굴이 드러나시면 안 되는 분은 고개 숙여주시거나 삐약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크 처리를 스텝 한 분만 이따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먼저 셀카 먼저 할게요. 소파를 잠시 제가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소파님. 네, 이렇게 나오네요. 영선 형님이 안 나오십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둘, 네, 그리고 한번 스태프분이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로. 네, 이거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두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아우, 감사합니다. 반대로. 뒤에 분들이 나오려면 저희가 좀 숙일까요? 이렇게? 네. 네, 일어난 김에 모두 무대 앞에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말 파이널 판타지 팬페스티벌 저희 빛의 성우편 성우 코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아직 많이 있죠? 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소중한 추억 갖고 앞으로도 많은 모험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